감사합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지금 손도 아니 일단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죠? 소셜 이게 뭐냐?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르는 부분인데 이게 곧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사실 우리 아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소셜 미디어 영향력은 사실 그렇죠. 이제 팬분들이 저희가 트윗 올려 리트윗을 해주시고 멘션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해시태그를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 무대를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저희 열심히 하는 무대를 보시고 또 이렇게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그렇죠. 도와주시고 지금 멈춰서 포즈를 장난 아니야 지금 막 어? 저희를 위해서 실프 올라가고 막 어? 야죠 다이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저스틴 비버 형님께서 아님 이때까지 그 상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6년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왜 저스틴 시걸이 받은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뭐 이게 물론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일단은 뭐 반납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말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뭘 준비했어요? 아 오늘 아쉽게 준비했어요. 제가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대본을 쓰면서 어떤 코너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DJ지 않습니까? 45분 변화 보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일본을 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종이를 준비했는데 네. 네. 어떤 거 같아요? 뭐예요? 공략이요? 빌보드 타쿠샤 아티스트가 탔을 때 방탄소년단이 상을 탔으면 좋겠다 참석만으로도 행복하다 둘 중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을 탔을 때 네네 공략이요 공략을 해주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이름을 적어야 되는 개인 공략인가요? 네 이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각자 하고 싶은 그런 공략들 해야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만약에 뭐 맞습니다. 네. 이걸 다 한다기보다는 여러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네 네, 뭐, 정말 편하게. 공략. 솔직히, 참석만으로도 행복한데, 정말 솔직히 더 말하자면 상을 탔으면 좋겠죠. 아니, 네. 저도 진짜 참석만으로 행복한데, 네. 제가 참석만으로 행복하다고 해버리면,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트위터를 열심히 투표해주시는 아미분들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상을 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참석만으로 행복하다. 굉장히. 이 투표를 하고 계신 아미 여러분들이 섭섭해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기다 동그라미 아니, 이게, 아니, 이네가 그런 걸 하니까 얘가 유튜브가 했잖아. 귀여워. 네, 겸손은 상을 타고 겸손해도 됩니다. 그렇죠. 상을 타러 탑시다. 공약 탈까요? 이제 상을 못 타면, 아, 저희는 뭐 참석만으로 정말 행복하죠.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두 개를 따라요. 영상을 못 따면, 아, 저희는 참석만으로 행복하다고 나올 겁니다.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아, 저희는 참석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렇죠. 저희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한다는데, 공연을 보고 그 사람들 공연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이제 그런 스킵으로다가. 저희는 이미 참석만 해놓고. 다 공약 적었어요? 아 이거 말이 알바 공약 그 내가 공약 적어요. 아 진짜 정상이야. 기다려 주세요. 공약. 아 공약을 적어볼까요? 네. 아 다들 이렇게 공약할 생각 그 이런 거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선택할 선택해야 돼. 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도 해도 돼요. 아 네, 이런 거 해야 돼. 회사 형 개인적으로 형은 신청하고 싶어요. 한 명씩. 그냥 쓴 거야. 사실 VM 말고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약간 뭐 방송을 VM 실고기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이거 아! 나 생각났어. 이 제가 얼핏 봤는데 남 팔지 맙시다. 예? 남을 왜 팔아? 형 남을 판다고 해도 도대체 뭐예요 말이? 아니 정국이 거의 진형이라고 소리가 진영을 옵션을 올리겠습니다. 정국이 그 진영 여기 있을 때 날 팔지 마, 남 팔지 마. 형 제가 봤어요. 형을 팔고 있어요. 정말 잘 팔고 있네요 지금. 네. 아무 말 잘 형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다 졌어요. 아, 진짜. 야 이거 좋아할 거예요 아미 여러분들. 아,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멋있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지금 형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과도 굉장히 맞먹는 거 같아요. 자 이거 공리 한번 볼까요? 아, 한 명씩 볼까 하나 둘 셋 짜잔. 자 지민이부터 발표해볼까요? 아미들을 위한
멤버들의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전국의 그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애장품을 애장품을 한 곳만 받는 거 주는 거 말고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거나 볼 수 있게 그림을 뭐 대형 뭐 이런 게 어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1일 릴레이 VM. 오 일주일 동안이네.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 그렇죠. 이제 컨텐츠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총 8일이 되죠. 하루에 네. 한 명씩. 8일 마지막. 8일 라이브. 8일 연속 릴레이 라이브. 8일 연속. 총 네. 자, 저 비용은요? 저는 두에 8일 10번 하기. 10번 하려면. 개인으로 하고 이제 단체로 세 번 하시. 10번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글쎄요. 10분씩 해야 되죠. 10번. 아 뭐 이 중에서 우리가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뽑는다기보다는 뭐. 제가 뽑으시는 걸로 하죠. 저는 이제 게릴라 미니패밋이. 오 좋죠. 네. 이거 우리 최근에 한 적 없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저 어디입니다. 혹시 어디세요? 예, 그러면 야가 중요해서 하다. 그렇죠. 이제 거다니. 사실 톱스타만 할 수 있다는. 그럴 시간만 난다면 하는 것도. 자, 우리 안 됐고 있고. 자, 우리 이어주세요. 아니야, 그 포장투고. 그러니까 그 톱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그 게릴라 미니팀이. 왜냐하면 우리 어딘가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셨잖아. 거창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원래 예를 들면 어디 거리를 걸어가 그 사람들 몰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하면 제 생각에는 명동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뭐 가로수길. 예. 사람 많습니다. 자, 다음 곡이. 자, 저는 진영 홍대 버스킹. 최근에 진영의 그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라이브 이런 걸 노력하는 거. 저희도 관객이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 지금 떠올린 치는 거죠. 그 앞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여기 버스킹. 아니 여기 홍대 놀이터 써주시면 안 돼요? 형 이거 형 홍대 아시죠? 홍대 놀이터 알죠? 그래서 형이 버스킹을 한다고 하면 홍대 놀이터 말고 놀이터 버스킹 어웨이크를 그쵸 어웨이크 버터플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좋죠. 그분이 한 번도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은 안 했어요. 이건 진영 한동이 돼. 그쵸 그쵸. 저희도 가서 이제 가기 아니 형이 공연하면 돼. 그쵸 아 가야지. 우리 남놈이니까 형이 공연하면 저희 다 왜 내 뮤직 다 아니야 근데 에? 근데 왜 내 뮤직 다 아니야? 봤잖아 우리. 아니 형 저 차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차 안에 있었어요 형. 형 뭐 화학 보낸 거 못 봤어요? 아 차를 잘 화학이 왔었어? 화학 보낸 거 축하한다고? 아 먹었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요 좀 비슷해요. 저는 게릴라 미니 콘서트였습니다. 왜냐면 게릴라 팬들 좋은데 이제 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미팅이 아니라 약간 쟤들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지? 다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콘서트라기보다 약간 라이브? 라이브 몇 곡을 이제 저희의 중에 이제 타이틀곡들을 해서 호비 한번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다 같이 그건 저 뭐 다 같이 축하 밥상 라이브 한번 해야죠. 아 그치 좋죠. 뭐 잔치상 라이브 그치 그쵸. 잔치에는 뭐 먹으니까 생선 잡채죠. 생선 제가 이제 어릴 때가 생각나네요. 저 고등학교 때 제 작업실 앞에 있던 잔치집 1,00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진짜. 요즘은 어떤가요? 2,000원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샴페인 터트리는 것도 괜찮게 돼요. 아 좋죠. 네. 샴페인 미국에서 한번 터트려 봤습니까? 아, 그렇게 멋있게 안 나와. 우리 막 약간 막 샵 시합처럼 들어가다가 쫄렁쫄렁쫄렁 아 윤경이 딱 했는데 아 정말 샴페인 처음 따보는구나. 처음 따지 샴페인 안가지고 아까워서 그렇게 어떻게 따. 그치 저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있어요? 강멤버 고향 라이브. 네? 강멤버 고향 라이브. 그래서 어떤 거 한가요? 지금 편집 탁 하고 어떤 콘텐츠라는 건가요? VM 라이브가 아니면 고향 라이브 이제 VM으로 이제 코너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명 일사 이제 과천 고향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천 과천 된대요. 과천? 과천 대구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뭐예요? 이제 10분간 이제 그 고향의 이제 그 유명한 것들을 이제 약간 10분 하려고 한다 이제 10분까지 가서 왕복 8시간인데 10분 하려고? 제국까지 가서 지금 가야 돼 한다고? 야 내가 대구인지 여기서 아 대구입니다! 대구 아니야 야 아니 대구의 벽입니다! 여기가 대구
근데 어쨌든 이제 약간 10분 휴가? 10분을 위해 8시간을 이동한? 야, 우리 약간 비슷하네. 이것도 이제 뭐 저도 뭐 이렇게 아, 페미스팅 그리고 이렇게 호스팅 어쨌든 이런 공약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저희 네? 일단 돈을 드리죠. 수고를 합시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뭐 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진영 홍대 버스 진짜 마음에 들기도 한데 너무 좋은데 실험 가능성이 적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이런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빌보드를 간다는 사실이 네. 예, 믿겨지는 네. 그런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로 오면서 약간 좀 사실 좀 한 달 전에는 그냥 진짜 가는 건가 싶었는데 며칠 뒤면 가니까 이게 슬슬 느끼신단 말이죠. 첫 뿌레 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 생각을 하면 눈이 아픈 거 아닙니다. 그때 와 그지 그때 나 아 맞아 진짜 참 편하네. 그때 제 머리 검은색이었어요. 그때 아마도 지민이 노란색이셨어. 제가 그때 머리 보라색 아 빨간색 옷에 처음 아니에요. 아 그래? 그 처음 아니야. 2013년도 근데 저희가 빌보드 가게 기쁜 만큼 많이 이제 아메로부터 기쁜 봤어요. 아메로분들이 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궁금합니다. 정신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하고 궁금해요. 카메라가 제가 궁금한 거라고 보여주시죠. 궁금합니다. 안 보셨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맞네. 그래서 저희가 아미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VM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지금 아미 여러분들이 뭐하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 네, 제가 받았습니다. 물어봐 주시죠. 보시죠, 봅시다. 자, 저희 진짜 지금 이 시각 아니, 저희가 없어도 팬분들끼리 서로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채팅방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너무 귀여워요. 저희 공식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불편한 단에서 왔다. 아, 정말 느리네요. 제가 올릴게요. 올렸어? 아니, 제가 올릴게요. 뭐라고 올릴까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이면 자, 점심 시간 한참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한시 약간 넘어갔어요. 한시 5분 보통 하수표가 12시 50분부터 지금 12시였나요? 12시 20분 요즘에 방학했어요? 12시 우리 학교는 12시 20분이었어요. 와 거의 대부분 20분 12시 20분 아 그럼 20분 저희 40분 지금 한 명 계속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댓글 달리고 있나요? 네, 아, 지금 한번 볼까요? 댓글 한번 볼까요? 저 공부요. 점심 중, 강의 기다리는 중, 양치 중, 밥 먹으려고 방탄생각, 선배요, 학교요, 아는 분들이요. 점심 먹고 어부 복귀. 아, 어부 복귀. What? 방탄생각이요. 야, 비에 보고 있어요. 밥 먹을 준비 다 역시 점심 시간이라 아무래도. 밥 먹고. 아, 뭐 이게 막다. 아, 돈이 벌써 뽑았네. 잘 살았다. 그래도 이제 안 따져. 막타임 좋죠. 막타임 좋죠. 그래도 사실, 도저히 밥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한식 타임이 밥 먹고 일단 너무 사이거든요. 저희가 들어올림으로써 이제 잠시 다음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대가 이제 잠시 쉬고요. 그럼 여러분 뭐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팀플 브레이크 나왔지 않습니까? 아, 팀플 브레이크. 저희 진영 이제 저희 안무가 진영의 뭐랄까 안무 데뷔곡이죠. 네, 데뷔 곡이죠. 팀플 브레이크 춤 어땠는지. 아, 뮤비 어땠어요? 뮤비 골브레이커 뮤비 어땠어요? 뮤비 대박이었던 뮤비에서 제일 좋아